드라마 핑카입니다. 파격적인 펜트하우스 시즌2의 첫 방송이 시작되고 이제 두 번째 방송으로 주말이 마무리되었네요. 오늘의 충격적인 등장은 바로 진분홍인데요. 배우 안현홍이 새롭게 시즌2에 합류를 하면서 주인공들을 옥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현홍이 나비 문신녀다, 심수련의 쌍둥이 언니다 라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단 진분홍은 하은별의 가정교사로 들어옵니다. 은별이의 개인 학습 플래너인데요. 엄마 천서진에 대한 증오가 심해진 하은별이 진분홍과 급격하게 가까워지면서 진분홍은 하은별이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정서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엄마인 천서진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심해지면서 하은별은 주단태한테도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주단태가 아무리 악마를 할지라도 나이 많은 어른이고 자신의 새아빠가 될 사람인데 어른한테 손가락을 까딱거리면서 이리 와보라고 하지를 않나. 천서진한테는 가식적인 웃음을 보내고 예의에 거리면서 엄마와 접촉을 피합니다. 엄마에게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존경하며 아무 말도 못하던 하은별이 천서진에게 본격적으로 증오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청아재단 비리 사건과 더불어 주단태와의 불륜이었죠. 아빠를 배신하고 가정을 배신하고 천서진은 주단태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하은별은 그때부터 엄마도 별것 없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된 거죠. 무서웠던 엄마를 우습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은별은 그 전에 엄마의 죄를 덮어주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비오던 그날 천서진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이사장 자리를 차지하러 도망쳤던 날입니다. 그날도 하은별은 엄마의 악행을 보고도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촬영을 하면서도 은별이는 엄마를 위해서 그 사실을 숨기고 모른 척했죠. 뒤늦게 자신이 그때 할아버지를 구했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라며 자책했었죠. 마음 한구석에 여린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있던 하은별이 제대로 흑화하면서 엄마와 똑같은 악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은별은 엄마는 주단태에게 뺏기고 아빠는 오윤희한테 뺏기면서 이제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음 붙일 곳은 가정교사 진분홍 뿐이죠. 진분홍에게 하은별은 자신의 비밀을 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엄마에 대한 증오심과 엄마에 대한 비밀도 다 털어놓죠. 진분홍은 그런 하은별을 더욱 돌봐주며 하은별의 편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진분홍이 하은별의 가정교사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따로 있죠. 바로 복수입니다. 진분홍은 천서진의 집에 복수를 하러 들어온 인물입니다. 천서진의 가까이에서 천서진의 목숨을 옥죄기 위해 투입된 인물이죠. 처음엔 하은별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천서진의 약점을 쥐어잡고 다음엔 주단태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겠죠. 여자 좋아하는 주단태를 아주 쉽게 유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단태를 자신의 남대로 만들어서 천서진에게 위기를 줍니다. 천서진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 둘씩 빼앗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분홍의 목표는 바로 천서진이죠. 하지만 진분홍이 그렇게까지 복수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진분홍은 심수련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수련의 복수를 위한 로건이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분홍입니다. 진분홍이 어떤 식으로 천서진을 괴롭히게 될지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솔직히 무섭네요. 시즌2는 첫 방송부터 다이나믹해서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가 됩니다. 트로피에 머리 찍히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베로나가 부디 죽지 않고 살아나야 할 텐데요. 금토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2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출연자도 많아지는데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합니다. 드라마 핑카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